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선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종목으로는 토니모리, 하나시스템, NHN, KCP, 나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미몰인데요. 화장품 원브랜드 기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맹점 증가와 당한 중국인 매출 증가 등으로 상당한 호황기를 겪은 후에 그 이후 대다수 브랜드샵이 겪었던 업황부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고 2020년 영업손실 25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동사는 22년에 국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자회사에 대한 효율화 등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손실폭을 축소를 했고요. 체제 개선을 완료한 상황에서 현재 업황 호황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드샵과 유통점 면세의 비효율 매장 축소로 고정비를 많이 줄여들었고요. 온라인 해외 거래선 육성 등으로 23년 별도 매출 1000억 원 돌파하면서 OP마진도 8%까지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 매출 성장과 수익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서 명동과 같은 특수상권의 오프라인 매장을 과감하게 늘린 것이 전략이 좀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동사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회사 비상장 기업인 메가코스의 가파른 성장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들이 3배, 4배가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동사는 이제 그 메가코스라는 화장품 OEM, ODM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K-뷰티 흥행으로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122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연결 매출 성장에 지대한 공을 세웠는데요. 제품 판매가 크게 늘면서 원자재 매입 경쟁력도 확보가 되면서 가동률이 향상되면서 매출 원가율도 크게 개선되는 상황으로 선순환 인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올해 실적 연결 매출 1,800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국내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또 신규 채널 쪽이 긍정적입니다. 다이소나 올리브영, PX 쪽에 신규 입점 통해서 외형 성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확장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자회사 메가코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업황 호황기이기 때문에 인디브랜드 물량 증가로 매출액 올해 500억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OP마진도 10% 수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시스템입니다. 24년에는 저는 우주항공 섹터에 좀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특별하게 우주항공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요 이벤트가 글로벌 그리고 국내 연이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주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이벤트에서 가장 주목하실 것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이고요. 25년 9월에 유인 달 탐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6년에 유인 달 착륙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3호를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쪽에서도 달에 대한 어떤 접근을 좀 높이는 시도를 계속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민간 쪽으로 보면은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베타 서비스 시작 같은 것들이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가능성 정도만 언급이 되겠지만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해서는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자주 좀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작년에 있었던 유의미한 수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은 작년 11월 29일 날 정부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주관으로 하는 400억 원 정도의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으로 통신체계 사업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은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군 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한 2년 정도 연구개발 통해서 25년 하반기에 육해공에서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으로 통신체계를 시범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의 군통신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현재 지상망의 제약을 좀 극복할 수 있고요. 기동간 대용량 정보를 신속하게 끊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의 작전 능력을 좀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21년 3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원웹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활용해서 한국군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으로 해서 통신체계를 군에 최초로 공급하게 되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 중에서 저궤도 위성 서비스 사업을 먼저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민간 쪽으로의 위성통신 서비스로의 확장, 그리고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까지도 좀 구체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다가온 4분기 연결 실적 발표는 매출액 8,300억 원, 영업이익 225억 원으로 흑자 전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상 4분기에는 개발비나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흑자 전환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 3분기 말 기존 수주 잔고도 6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 비교적 높은 매출 성장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HN KCP입니다. 3년 만에 리레이팅의 모멘텀이 좀 찾아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쇼핑 플랫폼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지각 변동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제 주로 쪽에 관심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장기간 피지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그 매력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중국 직구 사업자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라든지 테무 쪽에 MAU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유튜브 쇼핑 채널이 오픈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 산업 내 트렌드 변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7조 원 정도로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의미한 개선세 확인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직구 모멘텀으로 올해 멀티플 리레이팅의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변화,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의 변화는 일회성 특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모멘텀, 첫 번째로는 중국 직구, 두 번째로는 유튜브 쇼핑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중국 직구 쪽으로는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 산업이라든지 대표하는 그 뭐 쿠팡이라든지 11번가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 들어선 반면에 중국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쇼핑몰에 비교해서 초저가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에 대안이 좀 되고 있고 쇼핑 자체를 즐기는 요즘 이제 트렌드에 좀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쇼핑 같은 경우는 카페24랑 협업을 해서 한국에 진출을 했는데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물건을 좀 판매를 하고요. 인스타 공동구매랑 이런 부분이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접근성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파급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카페24, 피지사로 이어지는 이런 간접적인 수혜 흐름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업종별로 한 가지 종목씩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